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세 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17일을 공유합니다. 올해 7월 3일 너튜브 구독자 수 약 400만 명을 보유한 가수 아이유 씨가 올린 한 영상. 당시 영상은 진짜 갓 지은 갓이유다 라며 인터넷에서 대화제가 됐는데요. 브이로그 같은데요? 그냥 매번 어떤 올리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요. 네. 아, 피곤하네요. 어? 아, 당시 나이 만 8세, 2010년 충남 서산시 부성면 강당리에서 실종.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한 겁니다. 아~ 실종 아동 찾기 광고를 뒤에다가 영상 맨 마지막에 저걸 넣은 거예요. 평소에 본인 너튜브에 광고는 전혀 안 올린다는 아이유 씨가 세상에. 유일하게 올린 이 광고. 아이유 씨가 이 광고를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며 먼저 직접 아동 관련 기관에 문의한 뒤 본인의 너튜브 영상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공개된 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아이유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요. 4일 만에 무려 약 55만 뷰를 기록하며 대화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김일영 군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55만 분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게 많이 보는 영상에다 올렸다는 거는 저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그 실종하던 광고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막 몰입하고 있는데 딱 떠가지고 더 볼 수밖에 없게끔 배를 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고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자님들, 택배 자주 이용하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택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평소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택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택배 박스를 받은 수많은 이들은요. 이 얼굴, 이 이름. 꼭 기억합시다. 택배 박스 옆면 누르면 테이프가 떠요. 그러면 테이프 안 자르고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소 의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바로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호프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어? 저런 게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들은 무려 638명. 아, 600명이 넘어요.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고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실종 아동 찾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테이프, 호프 테이프를 제작한 겁니다. 호프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실종 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나이 변환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그리고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프 테이프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비치돼서요, 방문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 택배사와도 협력해서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택배 물품에도 호프 테이프를 부착해 발송했는데요. 이렇게 실종 아동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택배는 무려 약 62만 개가 배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장기 실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특종. 2017년 국내 B사의 아기 물티슈 캡에 의문의 QR코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앱 다운로드 화면이 뜨는데요. 대체 이 앱의 정체가 뭐냐? 바로 경찰청이 만든 안전 드림 앱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엔 지구대 방문에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했지만요. 이 안전 드림앱을 다운로드하면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지문 또 사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종자 검색과 실종자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간편해서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아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지만요. 반면 이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평균 1시간 이내 미아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유, 그래야 되겠네요. 2016년 31%에 그쳤던 지문 사전 등록이 경찰청 홍보, QR코드 캠페인 등으로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서요. 약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바로 앱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우리 딸도 좀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등록하시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문이야 바뀌지 않더라도 사진 정보 같은 거는 꾸준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아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 드림 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식구 10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실종 사건.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에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위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때문에.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네.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고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신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9위를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잠수함 실종, 그날의 기록.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이에요. 남대서양 산호르헤만 북은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 사태를 보고한 산후아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아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아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아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아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아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아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거의.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아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 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아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아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위를 공개.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20년,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굿비 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굿비 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죠. 실종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딨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세 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뭐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은 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으로 돌아와서 실종 19, 4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섬에 사는 16살 소녀 나디아는요. 한 친구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디아, 이것 봐. 이 사람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친구가 우연히 짹짹이를 보던 중 나디아와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동일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가 너무 똑같아. 근데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 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전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둘 사진. 너무 닮았다. 네. 그럴 수가 있지. 이후 나디아는 호기심에 자신과 닮은 나빌라라는 소녀의 SNS 짹짹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두 사람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겁니다. 오호, 뭐야. 쌍둥이잖아. 쌍둥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잃어버린 쌍둥이 아니에요? 그거네. 이후에 나빌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 나디아는 나빌라의 짹짹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짹짹이에 정말 나에게 쌍둥이가 있을까? 라는 글과 함께 자신과 나빌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 수사대는요.
우리가 나빌라를 찾아줍시다! 라며 SNS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이번엔 나빌라의 다른 SNS, 별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줬고요. 나디아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읽었나요? 그런데 드디어 나디아의 메시지를 읽고 영상통화까지 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키, 몸무게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료 등 취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엄마 혹시 나 쌍둥이였어?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제발. 그리고 이 두 쌍둥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어머? 사실 나디아와 나빌라는 세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으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쌍둥이 자매 나디아와 나빌라는 또 한 명의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죠. 실종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엄마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요.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야. 30년 만에? 30년 만에. 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어?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들을 공개합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아, 저 혹시 저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민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어? 아,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그 아이고.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치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두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세 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유. 아유,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잖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엄마. 못 버리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레이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레이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쓰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리고요 엄마 리징즈가 아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중국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맞다. 이에 그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요. 수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기적 같은 재배. 그 기적을 만든 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실종 아동 찾기 협회의 서기현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종 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하고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실종의 해결, 또 국민적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택시 기사가 된 아버지입니다. 3살 때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하여 무려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는 등 아버지의 노력 끝에 결국 기적적으로 아이를 만난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종 가족들에게도 이 기사처럼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망이 보여졌기 때문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서기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 즐거웠던 닷새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할로웨이는 어딨어? 당시 학교 측에서는 묵었던 호텔로 돌아와 할로웨이를 찾아봤지만 호텔엔 그녀의 짐과 여권만 남아있을 뿐 할로웨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할로웨이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루바 섬으로 달려왔고요. 할로웨이의 한 친구로부터 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젯밤 바에서 어떤 남학생이랑 나가는 걸 봤어요. 요란 반데르 슬루트라라는 남학생과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은 할로웨이가 사라진 날 밤 함께 있었던 슬루트와 그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수상한 건 맞죠. 그렇죠. 늦게까지 바에 최후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난 할로웨이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호텔 경비원이 걔를 에스코트 해줬다니까요. 이에 경찰은 호텔 경비원 두 명을 추가 체포. 그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할로웨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무혐의로 석방됐죠. 그런데 뒤늦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슬루트가 의심스러웠던 네덜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할로웨이? 이게 술 마시다 죽은 거야. 아니, 괜히 귀찮아질까 봐 바다에 시신 버렸지. 아, 그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네. 아니, 너무한데요.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바다에 이걸 버리다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2월 슬루트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미 전역이 들끓자 슬루트는요. 아니, 난 그냥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할로웨이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루바의 법원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슬루트는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야,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잘 벗어났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뭐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렇죠.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할로웨이의 가족과 경찰을 농락한 슬로트는 페루로 도주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던 슬로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어. 난 약간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슬로트는 할로웨이 사건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한 호텔에 머물던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만 봐도 네. 심정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날 밤 할로웨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를 싣고 9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베닝턴 삼각지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어?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싣고 8일 공연. 모부는 딸이 남긴 의문의 전화.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어?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이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이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이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이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싣고 7위 공개합니다. 홍콩을 뒤흔든 모모 실종사건.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인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가?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건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싣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일본인 실종자.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개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매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구미의 유골이 매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매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5일 공개합니다. 실종인가 납치인가.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아이씨.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어닐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제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후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서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온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어?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의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대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긴 저 말고도 두 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괄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어?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두 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아, 갱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에?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에?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갱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와,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저 지금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렇지,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데스크 이건수님을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8만여 건의 실종이 발생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종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십시오. 오늘 1위로 선정하는 사건은 연쇄 실종 사건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학대하고 성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이 범인의 어떤 잔인성, 상습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위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건수님.